2022년 3월 23일 수요일 글로벌 통합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마사 최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육체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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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네, 오늘도 글로벌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연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한 주 동안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직급 도전도 하고 많은 분들이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열정 스피치를 또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정 스피치 하실 분은 우리 강동탑의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나와주시면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탑의 오금성 팀장님과 성미 팀장님 함께 즐겁게 신나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지금 2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송미 팀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제품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5년 전, 10년 전에도 제품만 사용했지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마케팅 설명을 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좋으니까 싸고 좋으니까 그냥 써봐 해서 그냥 정말 그 5년이라는 세월을 다 아깝게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제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부업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파트너님들이 굉장히 후원 나가야 되는 분들도 많고 만나서 또 사업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오금성 팀장님한테 늘상 신세만 지게 되더라고요. 제 파트너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자로 전환이 잘 안 됐어요. 그거는 내가 소개를 해놓고 내가 그분들의 후원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자로 전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부업으로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 내에서 다른 걸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일주일에 처음엔 한 번, 그러다 두 번 이렇게 늘어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부업자도 가능하겠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단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매년 1년마다 다시 마음을 먹어보자. 정말 내년에는 내가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두 번을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만 가졌지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저는 또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입이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했어요. 결단을 해서 정말 내가 4년 후에 정년퇴임하지만 그 전에 내가 결단을 하고 1년간 바짝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 4년에 힘들었던 그 과정을 오히려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또 사업자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5일 전에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애터미로 본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2년 반 동안 연습이 많이 돼 있었나 봐요. 말할 때마다 그분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주시고 제 사정 얘기했더니 또 그것도 또 진실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또 많이 제품도 또 사용해 주시고 해서 3월 1일부로 제가 계속 오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마감을 했고요. 또 이번 3월 중순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자꾸 붙어서 지금은 누굴 만나도 굉장히 자유롭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또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 또한 또 제 파트너가 저기 정나무 사장님은 혼자서 정말 외롭게, 아니 물론 스폰서님들도 계시지만 직대 스폰서 제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해놓고 저는 정말 애 같았습니다. 아니 본업으로 하시는 분 놔두고 부업으로 제가 감히 우리 사장님을 리크루팅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분은 혼자서 엄청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간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구벙이에요. 어디 들어갈 데 없이 진짜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그랬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본업으로 딱 나서면서 너무 신나게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미안하고 죄송했던 부분들을 요즘 열심히 뛰면서 보람되게 우리 사장님한테 정말 그래 스폰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본업으로 잘 진입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번 9월 달에 국장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국장에 될 거고요. 내년에는 샤론 마스터 준비하면서 열심히 뛰면서 제가 리더스 클럽에 내년에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두려워서 제가 안 했던 것이 이제 조금 후회스러워요. 작년에 어쩌면 제가 결단하고 다시 했었으면 더 빨리 제가 이번에 국장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새롭게 또 열심히 뛰어서 스폰서로서 리더로서의 국권이 지키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정말 9월 달에는 국장 도전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9월에 국장 도전 성공하시고 리더스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몽골 사업자님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탑의 샤인 자르갈로 사장님 나와주세요. 자, 샤인 베스카노 목대인 니니 우드리 민디 굴기 남학 샤인 자르갈. 안녕하세요. 저는 샤인 자르갈라고 합니다. 저는 수아 청소년 전문 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애터미를 알게 됐고 바트마 스폰서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사업과 비전에 대한 애터미의 제품이 품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써보고 너무 좋다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다 보니 애들한테 좋은 제품, 좋은 건강식품을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애터미를 알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몽골에 오픈하는 거를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가 몽골에 진출하면 저는 내 전문인 이제 소아 애들한테 하는 이제 권해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건강식품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애터미를 몽골에 알리고 싶습니다. 네, 다 하신 건가요? 하유르 사장님? 네, 맞소. 네. 네. 네, 몽골. 맞소, 맞소.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오픈을 한다고 하죠, 몽골이. 정말 오픈 전에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오산답의 사인 자르갈로 사장님. 꼭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업 진행 활동 또 열심히 맛있다. 네, 진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지은 강남탑의 김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김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강남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네, 2022년이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네요. 저는 안산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며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던 샵 매출은 계속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로 인해 생존하기 위해 더욱더 샵 운영에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터미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애터미 끈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코로나로 힘들던 시간 샵 매출을 올리려 매달렸던 시간만큼 올해는 애터미를 위해 좀 더 시간을 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파트너분들 후원하기 위해서 영업은 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스폰서님들과 도우며 후원하고 있는데요. 어제 화요일이었죠. 어제는 이제 구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김정순 사장님 후원하러 다녀왔는데요. 김정순 사장님은 지금 8월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판매사를 연말부터 꾸준히 판매사 유지를 하고 계시고 구로에서 사랑방을 운영하시면서 회원분들 꾸준히 모셔가지고 이브닝 케어 셀렉티브 체험해드리면서 회원분들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서 소비자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후원해서 빨리 김정순 사장님, 김정순 사장님만큼 엄청나신 사업자분 꼭 파트너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또 매주 목요일은 근처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도 다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이면 그분들과 이제 돌아가면서 원데이 세미나 함께 듣고 다음 달부터는 북한산에 계시는 우리 김지윤 사장님 후원하러 매주 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세미 판매사 프로모션이 시행되는데요. 일단 저와 함께 현재 뛰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빨리 월 소득 100만 원부터 빨리 만들어 드리고 싶고 저는 오토 판매사 계속 도전해서 8월에는 국장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좀 소극적인 마음으로 직급 도전을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분들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상황이 다를 것은 없지만 다른 건 그냥 딱 하나 도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먹은 것뿐인데 마음을 먹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거라고 그런 믿음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열정을 불어넣어주신 스폰서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치지 않을 수 있는데 저와 함께 파트너분들 한 분도 한 분 한 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파트너분들 돈 버는 날까지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후원하고 계속 성장해서 올해 국장에 저 국장 이후에 또 국장 도전하실 분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요. 센터가 아니면 간판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꼭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내년에는 멋진 애터미 안산 탑 센터 간판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응원해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활동하는 거 보시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올해 꼭 8월 달에 국장 달성하시고 또 파트너들도 연말에 국장 보낼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직금 도전 달성 스피치를 하실 분이 또 계신데요. 네, 오산탑의 최강태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최강태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질로 좀 뵀으면 좋겠는데 이게 맨날 화면으로만 봐서. 저는 이번 4월 첫째 주차에 팀장 도전을 합니다. 전년 12월 마지막 차에 세일즈 마스터 되고 이제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 몇 개월 안 됐지만은 또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도전해서 멈추지 않고 있으면은 어쨌든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애터미를 접하고 정말 이게 내 나이 들었을 때 이 연금처럼 탈 수 있는 애터미라는 거에 좀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나름 시간을 좀 빼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기본 사업이 있는지라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기업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양수 본부장님이나 또 장하영 국장님, 또 이소연 팀장님, 그리고 김연아 대표님 이렇게 해서 많은 후원을 또 해주시기를 믿고 저도 이 없는 힘이지만 좀 힘을 내 가지고 꼭 그 직급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모임을 하고 있고 CEO 모임들도 많이 하는데 이거 뭐 경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심 합력이 경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딱 5만 원 했다 결혼할 때 그러면 똑같이 돌려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제 파트너들과 위로 그냥 엄청나신 스폰서 분들이 계시는데 경조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직급 도전하는 사람한테 도와주면 또 그게 또 같이 되는 거고 또 필요할 때 또 십시일반하고 재심 합력하면 서로 도움이 돼서 같이 가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기차 타고 가는 쭉 있는 내일 위에 같이 달려가는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꼭 달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또 제 파트너분들 세일즈 마사 네 분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해모임 하나로 이 팀장 도전을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모임 그 챌린지 도전해서 하루에 두 포씩 먹고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코로나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특히나 또 뭐 코로나 걸리신 분도 만나서 한 2시간 소주도 먹었는데 어쨌든 저는 안 걸렸습니다. 그 챌린지 덕분인 것 같고 이 해모임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건강 지키는데 꼭 두 포씩 하루에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애터미의 효자 상품이고 널리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부분에 같이 도전하셔가지고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꼭 성공을 해서 또 우리 파트너분들 세일즈 마스터 가는 거를 기원 드리고 또 위에 스폰서 분들한테도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해강태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해외 파트너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월 1차에 꼭 팀장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분당탑에 정진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홍성 내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진희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병하고 4학년 아이와 52살의 2년 살아보기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도시 전체가 이동 제한으로 지쳐갈 때 아이의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지인의 소개로 앱솔루트 샴푸를 전달받아서 사용한 이후 아이의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향도 좋아서 제품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에게 애터미 사업 비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늘 꿈꿔왔던 부자, 자유, 공유, 나눔, 봉사의 삶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년 전 힘든 외국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제품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 미용실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기회를 주셨고 애터미가 싸고 좋다며 제품이 팔리면서 애터미를 알아가는 회원이 생겼고 자신에게만 팔겠다는 식당 사장님과 둘이서 줌미팅을 시작으로 참여가 이어지고 에이코어, 제품 체험 교육, 스폰서님들과의 만남 등 시스템 참여를 하면서 회원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일 때쯤 본사에서 세미 판매사 소식과 직급 도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함께 직급을 가보자고 뜻을 모아갔습니다. 직급 도전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사장님께서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앞두고 갈비뼈 연골 골절로 입원을 하셨고 이번 중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에이코어 줌미팅에 참여하셨습니다. 퇴원하시고 첫 줌미팅에서 식당 사장님은 애터미가 나를 버티게 해줬다 하신 말에 다들 눈물을 흘렸답니다. 직급 도전 중에는 남편분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지인들에게 판매사 도전을 알리고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주위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직급 도전을 하면서 작년 말 저의 개인적인 일로 포기했던 사랑방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노정구 단장님, 박영찬 본부장님을 비롯해 형제라인 사장님과 회원님들의 전기, 수도, 바닥 공사 등 많은 후원으로 기적처럼 사랑방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애터미 나눔에 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함께 사업의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면 현실이 된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하나씩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터미는 사회와 관계 단절하고 살았던 저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끈이 되어 단단한 매듭으로 이어가라는 사명을 주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겠다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더욱 많은 판매사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불어 노성훈 국장님, 분당탑 노하은 팀장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시지만 배울 점들이 참 많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앞으로 저는 많이 배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 네, 정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저도 보면서 울컥했는데요. 애터미의 재심 합력이 정말 대단하죠. 올해는 꼭 국장도 달성하시고 또 파트너들 오토판매사 많이 만드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남탑의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꾸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아유, 자리 지키셔야죠.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탑 소속으로 백성호 총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한진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직장생활 10년, 그 다음에 무역회사 운영 10년,
자영업 10년을 하면서 이 자영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빗맞이고 적자 매장을 운영하는 중에 적자 매장을 갖다 정리하는 중에 은연 중에 애터미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시시해 보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나는 생각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 번 더 알아보라는 그 소개하신 분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석회사 아카데미에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장님의 강의와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애터미 사업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글로벌 유통 사업임을 직감하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한 직접적인 동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선 상략과 어떤 회사도 모방할 수 없는 그 재심 압력 시스템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마케팅 특징 중에 글로벌 원 마케팅 시스템이 머리에 딱 꽂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무역업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진행하면서 해외 인맥이 좀 있던 터라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 빠른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행해보니까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잘 알아들었는데 해외 계신 분들이나 국내 계신 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 해보면은 아, 애터미 사업은 제대로만 알아듣게만 하고 알아들으면은 무조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가지고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이제 부업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빚만 잔뜩 지고 모든 매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 인도가 오픈된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로 날아가고 또 인접국가 인도가 오픈되면 인접국가에 방글라데시도 바로 오픈된다는 직감으로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트렁크에 치약, 칫솔, 제품을 가득 담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알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인도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몇 분의 회원가입만 진행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사업자를 저기 그 발굴을 못 했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다행스럽게 제가 다녀온 이후에 멤버십이 진행되면서 지금 한 천여 분 정도의 이제 멤버가 가입되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자도 지금 나타나가지고 국내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그 미아 사장님이라든지 문시 사장님들이 같이 합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방글라데시가 활발히 좀 진행이 있고 그러던 중에 또 우리 그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 화장품 무역을 하시는 이금숙 사장님이 또 리크루팅이 되고 또 그분이 통해 가지고 북경에 작년 5월 달에 그 랑팡 오즈라이 센터도 오픈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금숙 사장님은 그 해족 자치구 그 닝사오 지역 그 은찬 지역인데요. 은찬 지역에서 지금 사랑방을 갖다 운영하시면서 아주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제도 그 은찬 지역에서 다섯 분의 멤버가 진행되면서 매출도 올라오고 지금 중국은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매출이 올라오는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소개하셨던 분 또 이렇게 이제 리크루팅 되신 분들 파트너 좋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노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내 해외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아주 이제 잘 되고 있고 지금 방글라데시는 내년에 지금 본사에서 센터가 아직 그 지사가 이제 쇼핑몰 오픈된다고 지금 그 공지가 돼 있는데 아마 오픈된과 동시에 다카 그 내년쯤에는 다카 탑 센터를 갖다가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국에도 지금 은찬 지역에 이금숙 사장님이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11월 달에 그 리더스를 준비하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은찬 지역에도 그 탑 센터를 갖다가 이제 그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외 파트너 사장님과 잘 재심 합력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4월 달에 그 4월 1차에 이제 국장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4월 달, 5월 달에 이제 그 오토 팀장을 유지하면서 6월 달에 완벽한 국장을 갖다가 달성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토 국장을 계속 진행하면서 11월 달에 리더스 계획을 세우고 리더스를 가면서 본부장에 그 도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글로벌 탑 시스템을 성공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 우리 노동구 단장님 백성호 총장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리면서 이 애터미가 그 추구하고 있는 재심 압력 시스템 이걸 잘 활용해서 좌우 파트너 사장님들 지금 11월 달까지 네 분의 국장을 갖다 꼭 이렇게 만들면서 그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그런 글로벌 리드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터미 글로벌 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윤창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인천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해외 파트너가 엄청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국장 꼭 가시겠죠? 6월 달에 국장 꼭 달성하시고 11월 달에 12월 달에 또 리더스와 또 파트너들 국장 네 분 하시면서 만드시면서 같이 본부장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스피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 스피치 들었는데요. 이어서는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글로벌 회원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연합 시스템으로 우리 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모든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이렇게 언제나 참석하시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고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 탑그룹의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님들과 또 늘 통역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통역사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통역하시다가 임페리얼 쫙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스폰서 시스템에 딱 붙어서 가는 거 제일 쉬워요. 예, 내가 뭔가 잘났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시간이 흐르니까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 모든 스폰서 탑 가족들이 이렇게 연합 시스템을 여러분들 라인의 시스템도 다 있으시고 온 오프라인 미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한 번씩 또 쫙 모아주는 힘 나는 파트너가 이 자리에 10명 참석했지만 나는 이 자리에 파트너가 50명 참석했지만 나의 스폰서는 500명, 1000명 이렇게 참석하시겠죠. 그 연합 시스템에 내 몸을 딱 태워버리기. 이게 가장 쉽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쉽게 비즈니스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시스템에 딱 올라타라. 그 다음에 본사의 모든 시스템을 내 것으로 써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그룹이 너무너무 커서 타사들은 그룹장이 모든 호텔 예약하고 모든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스탑이 돼요. 애터미는요, 본사가, 장업주가 나의 스폰서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 소중한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발길로 툭툭 차는 그렇게 하면 복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본사가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잘 이해하시려면 모든 시스템에 나를 풍덩 적셔야 돼. 그냥 발만 하나 딱 걸쳐놓고 내가 가끔 들어오고 중요하다. 아, 이건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어쩌다 들어가는 시스템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시면 정말 정말 모든 큰 흐름을 내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할 때까지 엉덩방아를 3,000번 이상을 찍었다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 이 세상에 반복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이 임페리얼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능력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때로는 아 조금 다 아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아 내 라인은 정체되겠다. 내 파트너가 고생하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을 하면서 나는 그냥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반복이 똑같은 우리 노정구 단장님의 강의라고 할지라도 저도 저의 모든 스폰서님들의 강의를 8년간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스폰서님 강의, 시스템 강의, 석세스 아카데미가 같이 들린다면 나는 지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에 나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타고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자가진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어떤 반복과 그 반복을 지속하는 힘, 평범한 사람들의 지속하는 힘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애터미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지속하는 힘, 어떻게 해요? 열정의 온도를 똑같이 더 올리면서 지속해야 돼요. 예,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들어와서, 물론 이 자리에 부업자님들도 화면을 끄고라도 참석하신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방 안에 앉았어, 집에 앉아서 화면을 끄고 듣고 있다면 파트너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들었어. 다 알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통합주에 시작하기 전 9시 59분에 나와 이 마친 11시에 내가 좀 더 업데이트 돼 있어야 나의 비즈니스와 내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하는 아주 정말 나에게 엄격한 비즈니스맨이 되셔야 이 애터미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올해 본사는 3조를 예상합니다. 1조가 우리 소비조합에 풀리죠. 예, 근데 애터미 돈은 안 돼. 애터미는 나는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죠. 애터미 돈을 가져가기 위한 반복과 지속,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교육의 의미는요, 콩나물 시루와 같다고 했어요. 콩을 얹어놓고 옛날에 제 어릴 때도 할머니가 방 따뜻한 곳에 까만 보자기를 덮었다, 열었다 하시면서 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물은 다 빠져버리죠.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이 콩이 죽지 않나? 근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을 듣기 전과 한 시간 들은 후에 나는 달라져야 돼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같은 말에 방 안에서 비디오를 끄고 편하게 듣고 계신다면 내년 이맘때도 혼자서 방 안에서 듣게 돼요. 내가 이 모든 시스템을 내가 주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화면에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저도 좀 있다가 지방을 갈 건데요. 정장 입고 잘 차리고 지방 갈 때 뭐 가면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청바지 입고 가도 되죠. 하지만 우리 내가 이 조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마음으로 귀걸이도 하고 브로치도 하고 핀도 달고 네, 멋진 모습으로 예, 앉아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조직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고 파트너들이 파트너는 참 신기해요. 안 본 걸 꼭 복제해요. 파트너가 들어와서 방 안에서 화면 끄고 듣고 있다면 내 파트너는 이제 누워서 들어요. 누워서 들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 작은 것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내가 반복의 지루함을 이기고 지속하는 100% 참석하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들을 축적의 힘으로 쌓으셔야 돼요. 그게 나의 돈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돈주머니. 그래서 사람들은 100% 참석이라는 의미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시면 여러분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100% 참석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참석 안 할 때 우리 수본서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수를 내가 잃어버릴까 봐. 예. 내가 또 하나를 한 가지를 100개 중에 한 가지 놓칠까 봐 절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람처럼 나는 강의할 수 없어. 천만에. 많이 넣다 보니까요. 자동으로 막 나와요.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그래서 애터미는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해야 된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속해야 된다. 오늘은 파트너가 약속을 캔슬했으니까 누워서 듣고 내일은 파트너가 온다 하니까 뛰어나와서 듣고 이게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고 있을 때 또 내가 조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느냐가 나의 점프업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힘으로 축적된 힘이 나의 자본이 되는 거다.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성공해요? 이게 자본이라면 기적이죠. 10억을 들고 해도 해야 돼요. 애터미는. 그 10억이 축적의 힘이다. 이걸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절대 빠지지 마셔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내가 빠졌다? 그러면 내가
10명의 축구단이 뛰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11명이 뛰는 축구선수, 축구단이 내가 빠져버리면 10명이 나의 몫까지 하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그 한 명이 왔을 때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팀에 1%라도 더 평균치보다 보탠다 하는 이런 열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5년 전 소비자, 소비도 제대로 안 해요. 애를 먹이고 뭐 해모임 드리면 아 먹을 잘 모른다 그러시는 분 아직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5년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쪽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입을 다시 시키고 그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그 직장이 곧 그만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50만 원 월급보다 50만 원 더 벌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100만 원이 되면 어떨까요? 하니까 훅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세미세미 하면 못 알아들어요. 부수입으로 50만 원 더 벌어보실래요? 100만 원 더 벌어보실래요? 이 100만 원이요. 300이 된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안내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VOD를 듣겠어요.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세미는 내 파트너 100만 원 만들어주기. 많이 찾아야 돼요. 많이. 소비자 중에서도 우가 있는 사람, 우가 없어도 뎁스 라인의 매출이 100만, 70만 나오는 사람 다 찾아서 내 라인에, 내 자에, 내 우에 몇 명의 세미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그 세미를 만들 때 그분의 세미의 우에 있는 소비자가 빙고를 한 번, 두 번 받으면 그 세미는 이제 판매스타를 갈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만들면서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내가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안 될 사람이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토 샤론노즈가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아 세미가 시작된다 카드라 4월 2차부터 한다 카드라가 아니에요. 카드라 방송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달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달리시고 더 많은 명단을 찾아내시고 부업자 콜드 컨택도 중요하지만 부업자, 소비자, 옛날 소비자 다 찾아서 비전 주셔야 돼요. 예, 부업으로 또는 내가 내 수입에서 100만 원이 더 나온다면 회장님 그러셨어요. 예전에 한 가정에 50만 원, 100만 원이 더 나오면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뀔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드려라. 뭐니 뭐니 해도 돈 얘기하니까 제일 귀가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애터미가 정말 이제는 문화를 많이 바꾸죠. 내 어제 애터미와 오늘의 애터미가 경쟁한다. 매일매일 달라진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요. 축제, 재밌게 놀기, 성급식 하고 춤추고 놀기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시스템이라든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만든 또 다른 툴, 또 다른 틀, 그 다음에 또 다른 커리큘럼에 의해서 애터미는 이제 우리가 가르치면 칠 수 없어요. 그죠? 말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놀라운 세계 최초로 비즈니스 스쿨을 오픈합니다. 4월 1일 개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분당탑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즈니스 스쿨은 MBA 과정이에요. 지금 미국 명문대학교 MBA 마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고 2년간 스펙이 있어야 경력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나오면 경영학 석사 직장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번 주에 다 접수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이상 다 접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은 애터미 MBA 과정에서 초보 단계부터 저도 들어갈 거예요. 내가 애터미 뭐 직급자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베이스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내가 경영학 석사 과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레벨업 시키고 그 다음에 점프업 시키고 완전한 비즈니스맨으로 본사가 딱 이 문화를 완전히 입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트너한테 힘들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마인드가 짱짱하게 된 MBA 과정을 마친 멋진 파트너들이 또 파트너를 멋지게 만들면서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이런 축제장에 나와서는 신나게 놀고 재미있어지고 하면서 정말 멋진 전문가로 고액 연봉자로 애터미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빌리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노정구 임페리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탑그룹에 부자 단지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도 부동산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 빌리지 탑 얼마나 좋아요. TOP 최정상 CU at the top 너무 잘 지으셨어요. 저도 강남 탑센터 할 때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탑그룹에 부자 빌리지에 다 들어오실 건가요? 들어오실 분들만 오케이 사인 한번 주십시오. 화면에. 네. 이럴 때 화면을 끄고 있으면 아니 된다니까. 아니 된다니까. 화면 끄고 있으니까 이 오케이 하려니까 또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화면 무조건 열어야 돼. 무조건. 어떻게 이 좋은 시스템을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는데 어떻게 화면 끄고 계시냐고. 이건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본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스쿨 내 사랑하는 파트너 전원 집어넣어. 이렇게 좋은 걸 무료로 열어주잖아. 무료로, 무료로. 대학원에 입학 등록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애터미가 딱 만들어놨어요. 정말 박한기 대장님 강경한 말기였다고 하셨는데 하늘이 내린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 없으신 분은 타사에 가서 한 5년 고생하고 오세요. 오너들이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깨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 스쿨, ABR 코스, 예, 그 다음에 모든 원데이 세미나, 더군다나 토요일 부업가 세미나, 어젯밤에도 또 재방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업가들 이제 100만 만들기 다 데리고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초대도 없네. 콜콜 자고. 토요일 날 아무 초대가 한 명도 없다. 지금부터요. 미친 듯이 뛰어서 사형수의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 12시 반까지 딱 센터에 부업가 세미나 들을 분과 함께 딱 앉으셔야 돼. 그게 자세예요. 자세 나오지 않으면요. 이런 줌에서도 자세 나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원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세 나와야 돼요. 멋지게 딱 나와야 돼요. 내 사진을 맨날 찍으세요. 맨날 찍어서 아 다음에는 좀 더 립스틱을 좀 더 환하게 발라야 되겠다. 우리 남자 사장님들도 아 내 얼굴 우리 스폰서처럼 반짝거려야 되겠다. 나의 외적, 내적 자세를 가지고 토요일 날 부업가 세미나 탁 들어오시고요. 또 탑팀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줘요. 성공 스쿨. 네. 또 이번 주 일요일은 또 돌아오는 일요일은 오톡 세일즈 마스터 과정 손에 다 지워주는데요. 이 손으로 지지 않는다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팔자겠죠.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데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들 것으로 다 가져가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시고요. 미친 듯이 반복하세요. 운동선수들이 그 얼마나 반복하기 싫었겠어요. 넘어지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도 그걸 이겨낸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데 한 개만 첫 번째 땄을 때만 연금 100만 원 줘요. 우리 세미만 하면 100만 원 되잖아요. 이거 천만 배 쉬운 거예요. 천만 배 쉬운 거. 그래서 정말 반복하시고 지속하시고 정말 이걸 모두 다 축적해서 애터미가 알려주는 거 스스로 다 공부하셔서 배우시고 미래의 분은 공부의 양이다라고 하셨어요. 미래의 분은 공부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내 자손들이 월 1억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이버의 빌딩을 짓는데 그거는 해야지. 그거는 돈 50억 가져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회사의 모든 시스템, 탑 시스템, 여러분들 스폰서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100% 참석하세요. 99% 안 돼요. 100%. 내가 99%면 내 파트너는 80%, 그 밑에 파트너는 70%, 50%, 30%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재밌게 노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 ABR 코스, 부업가 세미나 모두 100% 활용하셔서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리더 메시지를 해주신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통역으로 수고하신 많은 사장님들 또 스태프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